아니 방송하다가 컴퓨터 렉이 오지게 걸려서 껐는데 손출컹 그냥 이제 너무 안 꺼가지고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쿨러 막 갔나봐. 아니 친구야, 펌프가 맛이 간 것 같아요. 왜냐면 팬에 돌거든요. 근데 여기 따뜻한 공기가 여기 엄청 심하고 여기는 안 따뜻한 공기, 시원한 공기만 있어요. 이 말은 펌프가 뒤진 것 같다. 아 펌프 뒤지면 어떡하냐. 여기에 들어간 수냉쿨러도 없는데. 아 뜨거. 아니 개 뜨거워. 펌프가 아예 안 도나 봐요. 아 이거 썬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뒤져버려. 펜은 또 왜 하나가 안 돌아? 펜 하나가 걸렸나 본데? 아 그 글카 쪽 케이블에 걸렸나 봄. 얘 그때 글카 바꾸면서 안에 케이블이 살짝 걸리던데 걔가 걸렸나 봐요. 어 돈다. 얘가 뜨겁다는 소리는 펌프가 안 돈다. 호스를 만져봐도 물이 안 흐르는 것 같거든요. 긴급 구조 활동 해야 돼. 현설아 참깨. 참깨. 오 떴다. 어 그래도 게임 끝나고 나서 이렇게 돼서 다행이다. 끝나기 전에 이랬으면 엄청 신경 쓰였을 텐데. 지금은 뭐 글카 온도도 문제 없어 보이고 일단 부팅이 잘 됐거든요. 오 CPU 온도가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죠. 쿨러 펌프 속도 말 펌프 속도 3300 나오죠. 시네벤치를 한번 돌려봅시다. 글카까지 갈굴 필요는 없거든요. 펌프가 정상인지 보기 위해서는. 근데 꼬여있는 거랑 펌프 유속이랑 상관 있긴 하지. 펌프가 꼬여있는 상태로 오래 동작을 해서 이 친구가 이제 정신을 못 차린 거일 수도 있으니까 펌프 속도는 바뀌지가 않죠. 보시면은 CPU 온도는 뭐 95도 이렇게 올라가는데 사실상 시네벤치 찍으면 원래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고 코어 클럭을 보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코어 클럭이 풀 배수가 그대로 유지가 되죠. 근데 아마 스로틀링 걸려서 조금씩 떨어지긴 할 텐데 지금 봤을 때는 P코어가 49배수, E코어가 37배수 나오면서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코어 온도 1회차 끝나니까 바로 내려오는 거 보이죠. 전력 소모가 200W급으로 사실상 SFF 돌리면 잘 돌아가는 거죠. 뭐야 잘 돌아가네? 잘 돌아갑니다. 네 여러분 진짜 이 송출검 때문에 골머리를 정말 알았다. 지금 앞에 영상 보셨으면 알겠지만 됐었죠? 뭐 문제없이 아주 잘 됐습니다. 근데 어저께 방송을 할 때는 이대로 계속 사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펌프 작동도 되고 있는 걸로 보였어요. RPM 자체가 BWM 커브에는 0 RPM이 아니고 RPM이 올라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 문제가 생긴 걸 봐서는 이 친구 수명이 다한 것 같다. 2년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는 생각보다 이 일체형 순행의 내구성이 그렇게 좋지는 못한 것 같다. 역시 펌프는 아세텍. 일단 그래서 오늘 할 거는 수냉 쿨러 자체를 변경을 해주고 제가 이 송출컴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었던 게 이 수냉 쿨러 지금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SSD 같은 경우도 인식 이슈가 있어가지고 M.2 1번 포트, 그러니까 여기 위쪽 포트는 문제가 없는데 아래쪽 포트가 인식이 안 되는 이슈가 있어가지고 해결을 못했었어요. 그 당시 해결을 못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결을 하지 해서 그때 뭐 찾아보진 않았고 제가 알기로는 보통은 이제 뭐 M.2에 문제가 있으면은 SATA라든지 PCI 익스프레스 뭐 이거 같은 경우 뭐 썬더볼트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 해가지고 뭐 바이오스 옵션 바꿔보고 업데이트 해보고 별짓을 다 했는데도 해결이 안 됐어가지고 방치를 하고 사실상 C드라이브 하나만, 그러니까 SSD 하나만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뭐 찾아보니까 메인보드 ASUS의 이 적층식 M.2를 쌓는 이 메인보드 구조 자체에서 이게 위쪽에 케이블이 연결이 되고 그 연결된 커넥터가 아래쪽에 있는데 그 아래쪽 커넥터랑 아래쪽 SSD 포트, 그러니까 M.2 포트랑 연결이 되는 구조인데 그게 나사 체결 자체가 아래쪽이 별도의 체결이 들어가는 방식이 아니라서 체결이 잘 되지 않아서 그런 이슈가 자주 생긴다라는 유저들이 굉장히 많아요. 해외 에이수스 포럼에도 그렇고 여기부터 생겼던 게 아니고 이게 이전에도 계속 있었던 구조라서 하드웨어적인 불량이다 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도 오늘 해결을 하는 김에 해결을 해보려고 하고 케이스 자체도 좀 이슈가 있습니다. 메쉬 리셔스 이 친구는 지금 단종되고 메쉬 룸인가 뭐 나온 걸 알고 있는데 기본적인 골자는 똑같은 걸 알고 있어요. 구조 자체는 메인보드 포트는 이제 뒤로 가서 케이블을 연결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 그래픽카드 포트가 짧은 원펜 스타일 중에서 사이즈 맞는 거는 이쪽으로도 들어가거든요. 여기로 연결을 하면 뒤쪽으로 포트가 나와서 문제가 없는데 사실상 여기에 연결하면 이 아래쪽에 이 공간 자체를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케이스의 공간 자체를 굉장히 이제 갖다 버리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는 스타일이라 사실상 이 케이스를 쓰는 이유가 딱히 없다고 생각을 하고 보통 일반적으로 연결하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포트가 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케이블이 변경을 하거나 문제가 있을 때 그럴 때도 이슈가 커
커요. 이 제가 3D 프린터로 발을 뽑아가지고 그나마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케이블을 여기로 뽑으라고 돼 있는데 여기로 뽑으면은 케이블이 웬만큼 얇은 게 아닌 이상 짜부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커넥터 쪽에 부하가 계속 가기 때문에 별로 좋지 못한 구조고 아래쪽으로 뽑아가지고 옆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발이 있어도 좀 약간 거슬리는 구조라서 이 케이스를 쓸 때 항상 거슬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케이스 바꾸고 수냉쿨러 바꾸고 SSD 문제 해결하는 이것도 사용하면서 이 아래쪽에 고정하는 이 부분이 고정이 조금 빡세게 고정하기 힘든 구조라서 이게 좀 이렇게 나사 뽑을 때도 이런 식으로 뽑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걸 사용하면서 그렇게 지금 초반에 뭐 성능적으로는 나쁘지 않았었는데 이제 기타 뭐 편의성 부분이라든지 이런 짜잘짜잘한 문제 때문에 조금 아쉽기는 했습니다. 이 제품 사용하면서 그리고 조립 예전에 이 케이스 하면서도 언급을 했을 텐데 그래픽카드 자체를 분해하고 다시 재조립하기 조금 불편한 구조인 것도 있습니다. 여기서 쓸 거는 요거까지만. 이 파워는 뭐 아직까지도 현역이죠. 지금 미니 ITX 쪽에서는. 그리고 블루투스 같은 경우도 딱히 사용을 안 할 거라서 제가 PC를 사용을 해보니까 오히려 블루투스를 꺼두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요거는 안테나는 빼두겠습니다. 괜히 케이블 정리하는데 더 거슬리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크라켄이 장착이 안 되지 않았었나요? 제가 알기로 방열판 쪽에 호환 이슈 때문에 안 됐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이게 호스가 걸려가지고 그때 이쪽으로 안 되고 오른쪽 안 되고 아래쪽도 안 되고 일단 한번 달아볼게요. 인텔 쪽에서 제대로 된 ITX 보드를 선택을 하라고 하면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MSI의 G690에서는 유니파이, 제가 원래 예전에 쓰던 거 가거나 690에서는 이거 스트릭스 ITX 요 가는 거, 790에는 790 스트릭스 있고, 근데 790 스트릭스는 이 구조가 더 별로로 바뀌었다는 얘기가 있던데 아무튼 뭐 해결은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 구조상 결함이. 그리고 790 엣지 뭐 이렇게 가는 게 있는데 790 엣지는 썬더볼트가 아마 빠졌을 거예요. 유니파이에는 근데 썬더볼트가 있는데 이 썬더볼트가 정상 작동이 잘 안 돼요. 제가 그거를 실사용을 꽤 오랜 시간 했었는데 썬더볼트 인식 오류 때문에 고생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바꾼 거기도 하고 그때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바꿀 때. 근데 스트릭스는 썬더볼트 쪽은 문제가 없는데 이 엠다트 쪽이 이슈가 있다. 아무튼 구조상 뭐 결함이다 라는 얘기가 많기는 합니다.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데 위밖에 없는데 위에 방열판을 떼거나, 근데 위에 방열판을 떼면 사실상 여기는 전원부에 꽤 영향을 많이 끼치기 때문에 CPU를 구린 걸 단 것도 아니고 12900K를 달아놨기 때문에 위쪽 방열판이 떨어지면은 쿨링에 이슈가 생길 수 있다. CPU에 이상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전원부에 전력 소모가 너무 올라가서. 그럼 사실상 쿨러가 저희 집에 하이엔드 쿨러가 지금 크라켄밖에 안 남아있는데 뭐 방법 하나, 이 쇠를 이제 그라이더 같은 걸로 갈아가지고 조금만 갈아내면은 되기는 할 것 같긴 하거든요. 아니면 그냥 진짜 어거지로 단다. 어거지로 달아볼까? 불안하긴 한데 그냥 달아보겠습니다. 달긴 달았는데 좀 불안하긴 합니다. 일단은 장착해보고 온도 안 좋으면 다시 분해해서 다시 조립해야죠. 이제 옮길 케이스, 사실상 가장 핵심이 바로 제가 극찬을 했던 D31입니다 존스보의. 이걸로 저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화이트 재고가 없는 줄 알았는데 오버 시스템에서 구해주셨어요. 아니 다나와에는 재고가 없더라고. 하얀색이 다 품절인가 보다 했는데 이 오버 시스템에서는 부품을 구하는 능력이 전세계 넘버원이에요. 그냥 다 구해줍니다. 화이트 이쁘다. 이뻐. 눈쟁이가 마음에 들어하는 나사 없는 방식, 푸시앤풀 툴리스 방식, 가장 선호하는 방식이죠. 일단은 끝! 선이 별로 없어가지고 뒷판은 진짜 별거 없어요. 깔끔 뒷판 설치해봅시다. 엥? 엥? What? 일단은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아직 안 했는데 윈도우에서도 엠다트 인식이 안 되고요. 바이오스에서도 삼성밖에 인식이 안 됩니다. 물리적으로 인식이 지금 안 되는 건지 아예 뭐 안 보이는 거 보니까 일단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먼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iOS 업데이트하고 ME 업데이트까지 전부 다 했는데 업데이트만 하고 지금 순정 상태일 때는 NVMe에 잡히는 게 없습니다. 몇 가지 이제 설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해서 그 설정 몇 개를 바꿔보고 잡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 어? 인식합니다. 근데 SSD를 바꿨어요. 제가 혹시나 해서 SSD 문제지 않을까 해서 바꿨거든요. 지금 3480 프로 두 개를 달았습니다. 둘 다 인식이 되죠? 뭐 이상하네요. 근데 저 SSD가 보드 바꾸기 전에 MSI 보드에서는 굉장히 잘 작동을 했었던 오 친구라서 좀 그렇네. 일단 들어가서 봅시다. 일단은 매우 잘 돼요. 뭐지? 네, 왜 이런 고생을 했던 거지? 이전에는 SSD 바꾸는 거를 시도를 안 했던 이유가 어디 SSD 불량일 거라고 생각을 안 했으니까 그 MSI 보드에서 바로 잘 쓰던 걸 갖고 넘어왔잖아요. 그리고 진짜 희한한 게 뭐냐고 이거 반대로 하면 인식돼요. 이게 지금 제가 D드라이버에 여기 달려있던 친구가 파이어쿠다 520이거든요. 근데 얘가 M.2 2번 슬롯 말고 그러니까 2번 슬롯이 칩셋에 연결되는 거고 1번 슬롯이 CPU 직결이거든요. CPU 직결에는 인식이 잘 돼요. 근데 이번에는 인식이 안 돼요. 아니 뭐야, SSD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진짜 1%도 안 했었거든요. 해결 완료. 이걸로 확실하게 깨달았네요. 삼성 SSD 아니면 하이닉스 SSD만 일단은 최대한 사용을 하자. 다른 회사 SSD는 인식 불량이 호환성 문제로 생길 수 있다. 이거 아마 또 딴 데 꼽으면 잘 될 거예요. 그냥 SSD 그 케이스 있죠? 그런 데 넣어서 써야겠습니다. 아무튼 따봉. 일단 뭐 배수는 잘 뜨고요. 온도 문제 없어 보이고 SSD도 뭐 딱히 문제 없어 보이고 이게 NGX 크라켄이라서 근데 그거 하긴 해야 될 거거든요. 프로그램 깔아서 세팅을 좀 하긴 해야 될 텐데 뭐 안 해도 당장 문제는 없어 보이네요. 온도 잘 뜨고 배수 하락도 없고 시네벤치 돌리면 사실상 12900K 뭐 3열 순행해도 온도 이 정도 오르는 건 뭐 정상이라서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SSD 해결됐고 쿨러 해결됐고 끝! 끝입니다. 드디어 사용하면서 거슬렸던 모든 문제를 단 한 방에 해결을 완료했습니다. 따봉,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눈쟁이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아니 그럼 SSD 뭐 사야 되지? 이왕 사는 거 4테라 사고 싶긴 한데 좋은 SSD 중에는 4테라가 아마 없을 거라 그 끝판왕이 하이닉스 4테라 보자. 아, 시게이트, 안 돼. 하이닉스랑 삼성은 없네요. 좀 가슴 아픈데. 그래도 인식 문제가 있었다 보니까 인식 문제 없는 SSD로 사고 싶은데 아, 4테라 너무 강한가? 그냥 2테라로 만족할까요? 사실상 2테라로 만족한다고 하면은 지금 기준에 살 수 있는 그 판왕은 하이닉스 P41이죠. 고민해 봐야겠네요.